테크닉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오늘 처음 오셔서 부교재가 준비 안 되신 분 계신가요? 네, 부교재 6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우리 어제 진단고사를 봤었고 오답노트 만드는 것까지가 과제였는데 오답노트 만드신 분 손 들어볼게요. 오답노트 만드신 분, 안 만드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시제를 공부할 건데 빨간 펜 들고 시제 오메가의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시제는 동사로 시간 개념을 표현해 주는 건데 파5에서의 시제 문제 풀이법과 파6에서의 시제 풀이법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할 것인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파5는 딱 한 문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해석으로 시제를 파악하는 게 헷갈려요. 이게 뭐 샌드위치를 먹었단지 먹을 것이단지 해석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석 X. 문장 안에 주어진 키워드를 보고 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공식 오케이. 반면에 파6는 굉장히 짧지만 그래도 일종의 글이에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읽어봐야 알 수 있어요. 과거에 내가 니네 가게에서 부교재를 샀는데 파본이어서 환불을 신청했는데 입금이 안 됐고 나는 화가 나고 앞으로는 너네 가게에서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사건의 전후관계가 해석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얘는 공식이 낚시예요. 얘는 해석을 100% 하셔야 합니다. 해석 중요 키워드 X. 어쨌거나 파6는 해석이기 때문에 파5의 중요한 공식들을 정리하고 문제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 들고 파5 공식.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괜찮은가요? 뒤에 분들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더더군다나 파5가 공식이어야 하는 이유는 이 영어권 문화에서의 현재 시제와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현재 시제가 조금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공식이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한국말에서의 현재는 현재 상황이죠. 나 4학년이야, 뭐 취준생이야 라고 하는 현재 상태를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쓰지만 영어에서는 반복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써요. 나는 매일 7시에 일어나, 매주 테니스를 쳐 라고 하는 어떤 규칙성의 현재 시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장 안에 주어지는 이런 키워드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Every 같은 거, every month. 매달, each, 매주, usually, 대개는 지하철 2호선을 탄다라고 하는 이런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 every, 빨간 펜 들고 빈칸 적어보겠습니다. 동의어 each, 같은 말 usually, 키워드 있으면 현재를 정답으로 하게 됩니다. 세 개 읽어볼게요. every, each, usually.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거꾸로 뭐가 답이다? 현재가 정답이다. 단 시험이 늘 키워드를 주고 동사를 찾는 형태로만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자, usually 있으니까 현재 시제가 답이야 라는 형태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제를 보고 얘랑 어울리는 부사를 고르시오 라는 형태로 보기 4개를 보면 부사 어휘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휘 문제는 아니죠. 어휘처럼 출제된다라고 써보겠습니다. 보기 등장하는 이런 부사들을 주의하시고 이런 부사가 보기에 보이면 아, 시제 문제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푸는 게 되게 되게 답 찾는데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typically인데 고등학교 때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단어를 전형적으로 이렇게 외우셨을 텐데
토익에서는 그냥 이름절로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늘 니네 아빠는 늘 저런다 라는 아빠의 어떤 습관, 엄마의 볼멘소리 같은 말 루틴리. 루틴이 판에 박힌 일과를 의미하는 명사인데 늘 나는 수업 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일상을 나타내는 표현 역시 현재 시제하고 짝꿍이 되는 부사입니다. 읽어볼게요. 루틴리. 또 정기적으로 치과에 간다. 레귤럴리 정기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치약 이름이 페리오로 시작을 하는데 하루에 세 번 이거로 닦으라는 의미가 되겠죠. Periodically 주기적으로 라는 의미의 부사 역시 현재하고 짝꿍이 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Periodically. 네, 네 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ypically, Routinely, Regularly, Periodically. 얘네가 답입니다. 복이 있으면 주의하셔야 돼요. 아래 있는 1번 문제 풀겠습니다. 정답은? 네, B번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하고 짝꿍이 되는 부사를 선택하시오. 그냥 뭐 늘 그런 문의를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정답 B번으로 갔는데 어제 선생님이 살짝 언급했지만 중급반에서는 선생님 수업을 듣고 막 답이 헷갈리지는 않는데 답을 B번으로 찾는 것보다도 왜 A번, C번, D번은 빈칸 답이 되지 못하는가 오답에 대한 근거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수업하면서 얘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근거가 차례대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과제하실 때는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얘는 왜 틀렸고 얘는 뭐랑 짝꿍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의식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2번 형광펜 들고 과거 이미 끝난 일 밑줄. 이 과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시험 포인트는 현재 완료하고 호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현재 완료와 교집합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 아닌데요, 선생님. 어쨌거나 현재 완료도 과거에서 시작하는 시제가 아닙니까? 둘이 그냥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헷갈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답도 틀리더라고요. 이 두 개는 전혀 같지 아니합니다. 같지 아니하다. 접점이 없습니다. 개념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 상황이 다를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비슷하다라고 착각하시면 문제 틀리게 돼 있습니다. 과거는 그냥 이미 끝난 일, 나한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사람 있어요. 뭐 전 남친, 전 여친, 전혀 내가 생각 안 해요. 그런 상황에서 과거 쓰는 거예요. 일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 친구는 가끔 전 여친 생각해요? 조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선생님. 이런 게 이제 과거죠. 전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끝입니다. 이게 과거거든요. 형광펜 들고 last 밑줄. 요거 들어가는 노래도 조금 애잔하죠.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뭐 했다는 거예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I gave you my heart. 너한테 심장을 줬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Ago, 한 달 전에 깨졌다. Recently, 최근에 헤어졌다. Previously, 이전에 에피소드 이렇게 끝났다. 읽어보겠습니다. Previously, recently, ago. Last. 어려운 키워드는 아니에요. 근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얘는 현재 완료가 안 돼요. 여기 있는 키워드는 누구하고만 어울린다? 과거하고만 어울린다라는 게 핵심인데 이 네 개 중에서 유일하게 얘만 과거도 되고 현재 완료하고도 어울리는 양다리 걸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Recently. 지난주에 제출했다. 과거 괜찮아요? 오케이. 지난주에 제출해왔다라는 현재 완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출했다. 최근에 막 제출 끝냈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하고도 짝꿍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가 recently라는 거 주의합니다. 네, 자 그럼 오른쪽 위에 있는 빈줄 2번 풀겠습니다.
정답은 A번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허락을 받고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얼른 C번 고르시고 A번에 대한 미련 떨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형광펜 들고 예상이나 미래의 의지 표현 밑줄.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1년 후, 2021년 7월, 2년 후 생각해요? 그 정도는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1년, 2년 이렇게 먼 미래를 생각 안 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어차피 내년에 난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계획이 선생님 나이에는 잘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의지만으로는 잘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하자, 오늘 즐겁자, 이게 선생님 인생 모토인데 토익은 또 안 그래요. 비즈니스잖아요. 현실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현재보다도 다음 분기에는 매출을 이 정도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이런 예문이 참 잘 등장합니다. 그래서 별표할게요. 인생에서 미래가 진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미래는 그냥 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나 토익에는 중요합니다. 토익에서는 이제 파5의 미래가 단적으로 윌이 많이 나오는데 파6는 또 달라요. 파6 써볼까요? 파6 미래 표현. 파6는 짧지만 그래도 글이기 때문에 위를 쓰는 게 조금 딱딱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할 것이 너! 라고 하는 게 부자연스러워서 위의 대용어구로 이런 표현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빨간 펜 들고 동의어를 좀 적어보겠습니다. 윌 대신해서 be expected to 뭐뭐 하기로 기대되어진다. 읽어볼게요. be expected to 같은 말 예정되어져 있다. Be scheduled to. 읽어볼게요. Be scheduled to. 같은 말. Be due to. 왜? Due to. 그건 때문이다인데. Due to 뒤에 명사가 나오면은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여요. Due to the weather. 날씨 때문에. 그러나 the train for 당산 is due to arrive. 당산행 열차 도착 예정입니다 라는 due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은 will의 대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더 줄여서 be to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읽어볼까요? be to. 이렇게 미래 표현하고 짝으로 많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next예요. 다음 시간, 다음 분기, 다음 세미나에서 뭐뭐 할 것이다. 별로 어려운 키워드 아닙니다. 곧 한번 만나, soon. 역시 미래를 나타내는, 근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이거 뭐 시험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와도 누가 이런 거 틀리겠어요. In the future. 4번에 별표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조금 세대가 비슷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취향 저격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센스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하고 세대가 조금 다르잖아요. 선생님이 뭐 예를 드는 영화, 노래가 족족이 다 옛날 겁니다. 이 터미네이터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터미네이터를 우리가 안 본 세대라 하더라도 마지막 대사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뭐죠? 미래 시제 I will be back인데 미국에서 방송을 한 30분만 보면 I will be back이 한 두 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뉴스 중간에도 앵커들이 뉴스 중간에 광고가 있으니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We will be back in a minute 하고 사라지는데 이게 토익 시험에 연결이 됩니다. We will be back in a minute. 이때 in a minute이 무슨 뜻이에요? 1분 이내, 1분 후에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도 미래에 나타내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써보겠습니다. in 다음에 기간, 얼마 얼마 후에 이내라는 의미가 되는데 미래하고 연결이 됩니다. 3분 후에 in 3 minutes
사발면 뚜껑이 써 있던데요. 뜨거운 물 붓고 3분 기둘려라. 아니면 혀 댄다. 읽어볼까요? In 3 minutes. 1년 후에 우리 마스크 벗을 수 있는 거예요? In a year. 여러분 토익 점수는 언제 나올 것 같아요? 각자 한번 예상 점수 예상 그 기간 한번 써보세요. 얼마 후에 각자 써볼게요. In 뭐 몇 달, 뭐 한 달, 두 달, 두 달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in 2 months, 두 달 이내에 점수는 나온다. 읽어볼게요. In 2 months. in 다음에 기간이 나오면은 얼마 얼마 후에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7월 토익이 세 번 있는데 7월 말 토익 준비하시는 분 계신가요? 7월 말에 시험 보기로 돼 있다 하시는 분 한 분. 8월 간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볼게요. 네, 훨씬 더 많으시죠. 선생님도 7월 말 그리고 8월 16일 토익 시험을 볼 것 같은데 선생님은 시험장 갈 때 어떤 느낌일까요? 이렇게 막 가볍게 갈까요? 이렇게 뭐 다 아는 문제 그냥 답책하러 간다라는 그런 룰루랄라 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처럼 떨리지는 않겠지만 선생님도 약간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갑니다. 똑같이 시험대 위에 오르는 느낌이에요.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이 얼마 실제 시험에서 동기화되는지 시험 당하는 느낌? 그래서 내 부교재랑 너무 클릭이 잘 된다 그러면 시험 보면서도 쾌재를 불러요. 막 혼자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럴 때도 있고 아 오히려 내 수업 들었으면 이 문제는 헷갈리겠다 싶은 문제들도 있을까 없을까요? 솔직히 있죠. 있죠. 나는 왜 그 한 줄 설명을 안 했을까? 10초 절약하느라고 왜 부교재에서 그걸 뺐을까? 그리고 아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학생들이 내 수업 들었으면 헷갈렸겠다 싶은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한두 문제 나오면 선생님도 시험 끝나고 바로 집으로 못 가요. 한강 가요. 그래가지고 맥주 한 캔 따면서 이제 곱씹어요. 나는 왜 그랬을까? 집에 돌아와서 바로 부교재를 이렇게 수정하고 고치는데 저한테 트라우마로 남은 시제 문제가 있습니다. IC 1번이에요. IC 1번. 그땐 중급 수업도 아니었어요. 기본만 맡아서 수업을 할 때 진짜 요거 하나만 강조를 했었거든요. 넥스트 제일 잘 나오고 지금도 제일 잘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 나오면은 미래 정답으로 해라. 그런데 IC 1번 Hackers is next to the Gangnam Station. 전혀 넥스트가 시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키워드로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문제 빨리 풀고 IC 1번부터 5번까지는 단숨에 풀어버리거든요. 대충 키워드만 보고 풀다가 틀리는 거예요. Next to 뒤에 장소 명사가 나오면은 어디 어디 옆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시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제와 무관하다. 시제 키워드가 아닙니다. 민트색 형광펜 들고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그 정도는 알아요 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 여러분들 좀 잘 못 믿어요. 아래 있는 빈출 3번 풀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는 선생님 알아요. 이 정도 선생님 이런 문제 방금 넥스트 배웠는데 이거 보고 10번 못 고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우리 평가 절하하는 문제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볼멘 소리 할 수 있는데 오늘만 이렇게 풀어요. 여러분 일주일 후에 중급반 학생들 이 문제 종합 문제에서 만나면은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차분히 문제를 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라고 선생님이 한번 생각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주 중급반 학생이에요. 그래픽 디자이너 저 로고는 목적 동사 쓰레기 잘 나오더라. 이게 느낌 좋은 거 하나 가져. 파5는 느낌으로 가는 게 독이에요. 근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거를 싹싹 또 지우고 답을 헷갈리는데 바로 내일이 되면 선생님이 다른 말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사 뒤 이런 시간 표현이 목적어 같죠? 목적어 아니에요. 수식어예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덮어두면 되는데 이렇게 가로 안에 묶어두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꺼먹칠을 하니까 이런 시간 키워드가 사실 문장 끝에 나오고 별로 존재감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방금 우리가 후루룩 지나온 이런 시간 키워드들 머릿속 깊은 곳에 저장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눈으로 아니고 소리로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현재 키워드부터 소리 내서 좀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리부터 해볼게요. 시작! 과거 4개 시작! 미래 4개 시작! Soon, in the future, in plus 기간. 안 보고 해보실 수 있겠어요? 안 보고 해볼게요. 현재 3개 시작! Every, each, usually. 과거 4개 시작. Last, ago, recently, previously. 미래 4개 시작. Next, soon, in the future. 마지막, in plus 기간. 네, 잘하셨습니다. 형광펜 들고 현재 완료 밑줄. 과거에서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쭉 지속되어 오는 이런 시제를 현재 완료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현재 완료 시제로 대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완료 시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클릭이 되진 않아도 영어에서 얘가 차지하는 위상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답 고를 준비가 돼 있어요. 해브 PP 보이면은 헷갈리면 얘를 고릅니다. 근데 ETS가 무슨 비영리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들도 목적이 있고 사기업이고 어떻게 하면 점수가 이게 조정이 되는지 너무 통계를 빠삭히 갖고 있으니 해부 PP가 답일 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토익을 토플처럼 낼 순 없잖아요. 문제를 어렵게 하는 거는 빈칸만 바꾸면 돼요. 자, 해부 PP 골라봐라. 이건 의미가 없고 자, 해부 PP를 보고 얘랑 어울리는 접속사, 얘랑 어울리는 전치사, 부사를 고르시오. 그러면 문제 난이도는 고공점프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묶어볼게요. 얘네가 답의 근거가 아니라 그냥 빈칸 정답이에요. 빈칸 정답.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 중에서 since입니다. 형광펜 하이라이트. 네, since는 1번 접속사, 2번 전치사. 오늘 배워도 3주 후에는 우리 반 중에 70%가 여기를 헷갈려 합니다. 네,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 너무 익히 알고 있어서 그냥 한번 들어봤다가 아니라 중급반에서는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since가 있다고 have pp가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since 뒤에 주어 뒤에 반드시 과거 동사까지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혜야, 내가 너 한 달 전에 만났잖아. 한 달 전에 만났다. 그때 그 이래로 쭉 나 너만 생각한다. 그게 현재 완료거든요. 그래서 since가 아니라 since 주어 과거 동사 모양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읽어볼게요. since 주어 과거 동사. since는 전치사로 쓰일 때 과거 명사를 취하기도 하는데 과거 명사 이거 별거 아닙니다. 뭐 지난주, last week. 과거 연도 1995년 이래로 쭉 뭐뭐 해왔다. 읽어볼게요. since 과거 명사.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얼마 얼마 동안에 어제 진단고사 리뷰를 꼼꼼하게 하신 분들은 여기가 기억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진단고사에도 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have pp하고 어울리는 동안에라는 의미의 전치사를 고르시오. 그래서 쭉 해왔다라고 하는 포물선을 그려주는 전치사 딱 다섯 개만 이 자리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느낌적으로는 within 같은 거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되고 어제 오답으로 beyond 같은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난 얼마 얼마 동안에 전치사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좀 꺼내보세요. 동안에 전치사 뭐 있어요?
during 좋습니다. 맨 끝에서 볼게요. during. 또. while은 접속사입니다. 전치사로. during 말고 동안에. 응? for. over. for하고 over는 같이 쓰기도 합니다. 읽어볼게요. for over. 근데 맨 첫 번째 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틀리는 전치사인 것 같아요. 바로 in입니다. 별표 할게요. in이 아까 언제 한번 나왔더라? 뭐 아까 이거 컵라면 할 때 나왔던 거 아니에요? in 3 minutes. 3분 후에라는 의미였는데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in 뒤에 그냥 기간이 나올 때는 후에 in에라는 미래 시제하고 짝꿍이 되는 키워드가 되지만 in이 현재 완료하고 어울릴 수 있는데 형광펜 들고 이때 in은 반드시 뒤에 the last, the past라고 하는 표현을 동반해서 기간하고 짝꿍이 되는데 이때 in은 동안에라는 의미로 위에 인하고 다르게 쓰인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읽어볼까요? In the last, in the past. 내에서 지난 얼마 얼마 동안에 마지막으로 현재 완료하고 짝꿍이 되는 최근에 뭐뭐 했다라는 recently 또한 과거도 되고 현재 완료하고도 짝꿍이 되는 양다리에 걸치는 키워드에 비유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시제의 꽃이에요. 한 번쯤 다 들어본 그런 키워드이기는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답으로 나오면 헷갈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 풀자고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암기하고 바로 실전 문제 적용시킬 테니까 50초 동안 소리내서 좀 읽어보시겠어요? 암기합니다. 50초 후에 시켜보겠습니다. 암기. 눈으로 말고 소리로 외워주세요. 시작. 소리 내주세요.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두 번 만나서 누군가 지목해서 해보라고 시키는 건 좀 무리하잖아요. 그래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그건 좀 그렇고 지원병을 받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반 왠지 있을 것 같은데요. 해보겠습니다. 누가 하겠어요, 그죠? 그럼 내일 아이스 라떼를 한 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Since. 주어 했어요. 그 다음에? 과거는. 그 다음? 우리 친구가 이제 한다고 손은 들었지만 조금 떨리죠? 네. 3번. 다섯 개 시작. 차례대로 해야 맞추는 거예요. In. For. 선물로 드리고. over, during. 자, 여기 형용사도 시험에 잘 나오면 딱 요거 두 개만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느낌적으로 previous 같은 거 될 것 같지만 안 되고 딱 이거 두 개 더 붙어야 됩니다. 더 뭐? 아니면 더 뭐랑 뭐예요? 중세 사람들이 이거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더 past. 잘하셨어요. 무슨... 간 기간 줄여서 쉽지 않지 그지 떨리지 for 기간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우리 친구 내일 선생님이 까먹지 않으면 이슬라들 초코파이는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 그 초코파이 내일 좀 챙겨 드리려고 했더니 형광펜 들고 해즈빈 밑줄 쳐보겠습니다. 초코파이가 쭉 인기몰이를 해왔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하고 짝꿍이 되는 키워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처음 출시됐을 무렵부터라는 since 주어 초코파이 is로 받겠습니다. 뒤에 과거 동사 나와야 되잖아요. was born 검색해 보니까 74년생이래요.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줄여서 since 뒤에 과거 명사만 쓰는 게 가능합니다. since 1974, 74년 이래로 쭉 인기몰이를 해왔다. 그러면 사실 50살 가까이 된 건데 지난 40여 년 동안 동안에라는 의미의 전치사를 넣고 싶은데 이때 in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in 40 years, 이건 무슨 뜻이에요? 후에. in은 반드시 더 last나 past가 따라 붙어야 동안에라는 의미로 바뀌어 쓰이게 됩니다. in the last 40 years, 지난 40여 년 동안에 걸쳐서 인기몰이를 해왔다. 최근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 recently까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전 문제를 좀 풀고 돌아오겠습니다. 8행이 52페이지 열어주시고 빨간 펜 들고 번호 3개 마킹해 보겠습니다. 52페이지, 파란색 교재 52페이지, 4번, 7번, 31번입니다. 풀어볼게요. 4번. 4번은 솔직히 이 문제가 뭐 시제 문제라는 거를 알고 푸는 이상 양지혜가 파5 시제 문제가 키워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키워드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Next예요? For 15 years예요? 솔직히. 이게 일단 눈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4개 중에 미래를 찾았는데 미래가 안 보였잖아요. 순간 어땠어요? 내 미래도 안 보였죠? 나 안 되는구니. 잠깐 이런 생각하고 정신 차려서 문제를 다시 봤습니다. 여러분 문장 안에 동사가 2개 있을 수 있어요. 접속사가 있으면 동사가 2개 들어오는데 그 동사 2개의 시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빨간 펜 들고 이 관계대명사절 묶어보겠습니다. 무슨 절이라고요? 읽어볼게요. 관계대명사절. 귀 쫑긋 눈 동그랗게 떠주시고 집중합니다. 관계대명사절 안에 들어오는 동사의 시제를 결정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관계대명사절 안에 있는 시간 키워드가 1순위로 중요합니다. 형광펜 들고 for 15 years. 하루 이틀 변호사 한 거 아니죠. 15년째 변호사를 쭉 해오고 있는 트로이 버렛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for 기간의 영향을 받아서 동사는 현재 완료 답이 된다입니다. C번이에요. 그리고 관계대명사절 밖에 있는 키워드는 밖에 있는 주절 동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색 형광펜 들고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네, 우리 반 왠지 이해가 빠르고 잘하는 분들이 모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고난도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절 안에 동사의 시를 결정하시오라는 동사 자리가 빈칸인데 만약 관계대명사 절 안에 별도의 시간 키워드가 없다라고 했을 때 여기 동사의 시는 현재, 과거, 미래 중에 뭐를 답으로 해야 할까요? 글쎄,
현재 변호사니까 뭐 다음 주에 뭐뭐 할 거다 뭐 현재 변호사란 얘기 아닌가? 현재 직업? 네, 이렇게 느낌으로 답을 찾으면 위험합니다. 이 파5는 근거에 의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별도의 시간 키워드가 없는 이유는 주절의 시제와 같기 때문에 시간 키워드를 안 줬다라고 보셔야 돼요. 고로 주절과 동일하게 미래 시제를 선택하셔야 맞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내용을 아래 빨간 펜 들고 한 줄 정리해 볼게요. 당구장 표시해 주시고 만약에로 시작을 합니다. 만약 관계대명사절 시간 키워드 없으면 주절 시제와 일치 미래 시제를 써줘야 맞습니다. 7번 가보겠습니다. 7번 마찬가지로 빨간 펜 들고 대절 이렇게 묶어 볼게요. 여긴 무슨 절이라고요? 대절입니다. 이 대는 관계대명사 대타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차차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 대절 안에 들어가는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물관 견학이 in 10 minutes. 형광펜 들고 in 10 minutes. 밑줄. 무슨 뜻이라고요? 10분? 이내 10분 후에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고 10분 안으로 10분 후에 시작한다라는 의미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답 B번으로 갑니다. 여기 이해되시나요? 읽어볼게요. 10분 후에 in 10 minutes. 네. 네, 여기도 우리 하나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없어요. 문장이 The guide announced that the tour of the museum 하고 빈칸 딱 끝났다 그러면 여기 동사의 시제는 뭐로 결정해야 맞을까요? 과거입니다. 주절의 시제와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여기도 한 줄 써볼까요? 빨간 펜 들고 당구장 표시해 주시고 만약에로 시작을 합니다. 만약 대절 안에 시간 키워드가 없다면 주절 시제와 일치시킬 것. 좋습니다. 31번 가보겠습니다. 31번 마찬가지로 오늘은 단숨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Have PP 다 고르셨나요? 정답 D번으로 가는데 역시 일주일 후면 여러분들이 답을 A번 고를 수 있다라고 하는 선생님 우려를 감출 수가 없어요. 이것만 보고 30년 전에 ago 얘는 과거하고 어울리는 게 맞는데 얘만 보면 안 되죠. 중간에 뭐 있어요? Since ago. Since 뒤에는 과거가 등장하지만 과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30년 전 오픈을 했지만 그때 이래로 쭉 창립 멤버를 유지해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 해즈 PP. 단 실제 토익에서는 요 자리가 빈칸일 수 있습니다. 해브 PP랑 과거랑 연결해주는 오작교 접속사 고르시오. 신스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답이라고 써주세요. 시험 포인트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부교재 돌아오겠습니다. 7페이지 갑니다.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가보겠습니다. 형광펜 들고 과거 완료. 얘는 별표 할게요. 현재 완료가 별표 5개라면 과거 완료는 별표 하나 정도 됩니다.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과거 완료가 답으로 나옵니다. 미래 완료는 이제 5년에 한 번 나오는데 그 또한 태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윌 해부 PP라는 거는 내일 태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완료는 안 해요. 선생님은 모든 시제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시험에 덜 나오는 건 버립니다. 그리고 잘 나오는 거에 조금 더 에너지 투자를 하자라는 게 선생님 스타일이기 때문에 미리 완료 버리고 과거 완료 갑니다. 읽어볼게요. 과거 완료 써볼게요. 특정 과거보다
좀더 과거. 선생님이 어제오전중급반스터디를짜는데학원에서배정이된그좌석보다신청한학생들이훨씬더많았어요그래서어떡하지배정이안된조가너무많다하고이렇게발을동동구르고있었는데선생님조교잠깐보셨죠조교가좀여리여리하잖아요선생님보다강단이있어요선생님한테그선생님힘으로어쩔수있는게아니잖아요선생님그냥좀기다려보시죠야그래도내일부터학생들스터디시작해야되는데어떤반은하고어떤반은못하고불공평하잖아요그러니까아니그게뭐선생님이뭐잘못해서그렇게되는거아니잖아요그렇게학생들이걱정되면은수업준비를좀더하세요 우리네말이맞긴맞다아니그렇게선생님너무걱정하시니까제가조금불안해서그러죠그냥선생님식사나하고오시면은배정나와있을것같은데요그래서어그래그것도네말이맞다그래서이제조교랑분식을먹기시작했어요이제스트레스가좀받으니까2인분보다이제훨씬더많이먹기시작한거예요쫄면만두순대이렇게해서한5인분먹은것같아요둘이그러고오니까진짜배정이나와있더라고요그리고이제집에생각보다되게늦게들어가니까엄마가어오늘일찍온다그랬는데왜이렇게늦어서밥은먹어서그러는데엄마얼굴보는데이렇게약간거짓말이나오는거예요아니밥도못먹었어그리고엄마가차려주는이제미역국한사발을먹었습니다근데맛이있어요맛이없죠이미이제조교하고 MSG 가득한그런분식을먹고왔기때문에아침에일어나서엄마한테이제고해성사하는거예요사실엄마미역국이맛은없더라고미역국먹기전에쫄면먹었었었어그러니까아침에일어나면어제먹은거는다이미소화가된과거이긴하지만알리바이기술할때나미역국먹기전에쫄면먹었었었어이게이제좀더과거를나타내는그런상황이있을수있죠이헤드피피라는거는아주먼선사시대적옛날을기술할때쓰는시제가아닙니다형광펜들고상대적으로먼저일어난일조금더과거에쓰는시제가헤드피피예요그러면우리반똑똑한것같으니까한번대답해보세요자토익시험을보는데보기에헤드피피가있다얘이렇게눈에착들어와야안들어와요잘안들어오잖아요헤브피피까진들어오지만헤드피피는밉상이란말이죠이때여러분들이한가지만조심하면돼요헤드피피는빈칸정답이될때그문장안에어떤시제도같이공존해야된다과거가있을때헤드피피도답가능성이있다이게없는데더과거가존재할수가없습니다그리고헤드피피는토익시험에서는시험에딱등장하는공식이있어요이공식두개로좀충분하지않을까싶습니다빨간펜들고공식두개정리해볼게요1번2번 before 로시작을합니다 before 주어과거동사나엄마미역국먹기전에이렇게밑밥을깔아주는거예요나조교랑쫄면먹었었어더과거헤드피피정답두번째여러분들이딱이키워드에서무너지는것같아요 by the time 입니다생긴게좀이상하지만접속사예요읽어볼까요 by the time 무슨뜻이에요뭐타임이들어가니까시간의의미가있습니다뭐뭐할때쯤이라는의미예요여러분들도아침에버스놓쳐본적있죠버스정류장에8시에도착했는데그무렵그때쯤내가타는740번버스가59분에가버리고없었다라는헤드피피정답단여기서주의할게있습니다여러분들이딱이지점에오면이제조금피곤한거예요피곤하고이제외울것도많아지고하니까이공식을대충이런식으로환원해서기억을하더라고요어 before 있으면 head pp 정답어 by the time head pp 정답이런망해요이거아닙니다이거는공식아니라꼼수라그래요 before 다음에
요거 다 보여야 돼요. 과거 동사. 요거 확인하고 헤드 PP 정답. By the time 과거 확인하고 헤드 PP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고요. 여기가 빈칸이면 어떡할 건데? 빈칸은 바뀝니다. 네, 최대한 불편하게 공부하려고 해야지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건 이제 문법에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식 전체를 이해하고 그려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fore 주어 과거 동사, By the time 주어 과거 동사. 네, 요거 공식 두 개면은 헤드 PP 고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시험에서 과거랑 헤드 PP 연결해주는 접속사 고르시오 하면 before나 by the time이 답된다라고 하는 거 요 자리도 빈칸으로 출제가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공식 가보겠습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 동그라미 가로 열고 고난도 방금 정규반 수업하고 왔거든요. 정규반에서 몇 명은 선생님 중급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이제 따라와서 이제 정규 수업을 듣는데 요거가 오늘 문제 있었어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시간 조건 부사절.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들은 중급 수업을 들은 학생이 이 문제를 틀려서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법 누구한테 배웠냐고 다시 한번 이제 호통치고 5분 전에 호통 종료 5분 전에 호통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선생님 이제 노파심에 여러분들한테 여기를 강조하는데 오늘 이해를 해도 한 달 후에 실전 문제에서 이제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가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시험에 나오면은 적용시키기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오답 노트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두시고 한 세 번 정도 종강 전까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읽어볼까요? 시간 조건 부사절. 네, 형광펜 들고 부사절 밑줄. 네, 이 부사절의 생김새를 써보겠습니다. 부사절은 부사절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부사절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 이 부사절의 종류가 많아요. 이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Because I love you. 너 사랑하니까. 근데 이런 이유의 부사절은 이 공식에 적용이 안 돼요. Although I love you. 널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비 올 때 네 생각나. When it rains. 또는 조건. If it rains. 비가 오면 스터디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시간 조건 부사절 묶어볼게요. 빨간 펜 들고 부사절. 파란 펜 들고 접속사 없는 주어 동사 주절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이 부사절은 주절을 꾸며줘요. 예, 선생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주절이 약간 그 대기업 느낌, 약간 시어머니 느낌, 얘가 이제 약간 힘을 갖고 횡포를 부리는 갑이라고 써볼게요. 부사절이 약자의 입장에서 하청업체, 을, 며느리입니다. 이 주절의 동사 횡포예요. 얘가 기준이고 이거에 맞춰서 부사절 동사를 써줘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절이 부사절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1번하고 2번하고 써볼게요. 네, 첫 번째 주절이 미래가 왔을 때라고 써보겠습니다. 미래. 예를 들어 주절에 will call you. 야, 오빠가 너한테 전화한대더라. He will call you. 그래, 나 마음에 든대. 그 오빠가 소개팅하고 너 마음에 든대. 다음 주에 너한테 연락할 거래던데. 여기서 전화 아직 안 했고요. 다음 주에 오빠가 서울에 오면 연락한다. 서울에 아직 안 왔고 다음 주도 미래입니다. 그렇지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절에 미래가 나와도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절대 will을 쓰지 않는다. 한두 번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그래서 이 자리
현재나 현재 완료가 미래를 대신한다. 현재 완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서울에 오면 서울에 도착한다면 will arrive 안 되고 현재 arrive.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여줍니다. arrives.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when 보면은 무조건 현재다 이렇게 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실제 토익에서는 when 뒤에 이렇게 현재가 답이 아닌 달도 있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1번 중요한 건 맞는데 2번도 잘 나와요. 2번 별표. 예를 들어 주절이 미래가 아니라 과거라고 써볼게요. He will call you가 아니라 He called you. 야, 소개팅 남이 너한테 전화했대더라. He called you. 그래, 언제 했대? 전화 안 찍혔는데. 어, 너랑 헤어지자마자 바로 전화했대. 너랑 헤어지자마자 전화를 했다. 전화를 한 것도 과거고요. 헤어진 것도 과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주절이 과거일 때는 시간 조건 부사절도 똑같이 과거로 시제를 일치시켜주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when 뒤에 무조건 현재가 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when 뒤에 동사의 시제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주절을 확인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해되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조건 부사절을 나타내는 접속사 4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광펜 들고 4개 하이라이트 읽어보겠습니다. When, as soon as, if, once. 안 보고 해볼게요. 4개 시작. 한 번 더 시작. When, as soon as, if, once. 거꾸로 시작. Once. As soon as when. 좋습니다. 한 장 남겨볼게요. 9페이지 마지막 21번. 네, 21번. when 이하 묶어보겠습니다. 여기 부사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고 써주세요. 시간 부사절. 이 안에 들어가는 동사의 시제를 결정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이 부사절의 동사는 힘이 없어요, 약자예요, 갑이 아니라 을 이라 했습니다. 반드시 주절을 확인하셔야 돼요. 주절. 지점장이 CEO 만날 거래 라고 하는 주절에 미래가 등장했습니다. 언제? 지점장이 다음 주 본사에 방문하면 본사에 아직 방문 안 했어요. 다음 주에요. 만난 것도 미래고 너무 정황상 미래지만 when이 이끄는 시간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가 미래 will을 대신한다 라고 하는 거. 정답 몇 번으로 가야 돼요? D번입니다. 맞추신 분 손 들어볼게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시험에 여기만 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when 뒤에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고 있다. 주절에는 뭐가 답이게 주절에는 will 그대로 써줘야 합니다. 거기도 시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도 동그라미 별표. 우리 반 이해를 착착 잘하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 변형 문제. 자, 만약에 이 주절에 파란 펜 들고 과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He met the CEO. CEO 만났대라는 과거가 등장한다. 자, 그러면 when 이하 부사절 시제는 뭐로 맞춰준다? 과거라고 써주세요. Visited가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주의해 두시고 오늘 시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과제는 주교재, 부교재에 있는 나머지 시제 문제들 모두 푸시고 채점하시고 리뷰하시고 그 중에 10개 정도는 선별해서 어디에 옮겨 적는다? 오답노트에 옮겨 적는 것까지가 과제가 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
만점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